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31번째 샷 시작합니다. 모두 지난주 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골프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라운딩 많이 나가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시즌 초반이기도 해서 그런지도 지난 겨울 동안 기대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생각보다 잘 치고 오셨다는 분보다는 그 잘 안 되셨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긴장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지난주에 마인드 골프는 그 골프공 그 전시장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골프공을 이렇게 그 전시 해놓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전시장 같은 게 있어서 영어로는 쉘프나 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장이 있어서 거기다가 공을 모으는데 그냥 공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 미국에서는 그 모든 골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그 골프장 자체 로고를 새긴 로고볼을 팔아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로고볼을 파는데 그게 보통 가격이 한 1불 50에서 뭐 3불 50 정도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뭐 기념으로 보통 많이 사긴 해요. 그래서 그 마인드 골프는 그 골프장을 갈 때 새로운 골프장을 갈 때마다 그 로고볼을 사서 이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와서 골프 칠 때부터 모으는 기준은 그 18홀을 라운딩 한 골프장만 모아요. 그냥 제가 그 갔던 그냥 방문차 갔던 골프장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AT&T 클래식이 열리는 이제 뭐 페블비치 같은 데는 뭐 가서 구경은 해봤지만 라운딩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로고볼을 모으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할 수 있는 그 로고볼들을 이쁘게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샀고 그게 이제 그동안 이제 쭉 모았던 것들을 한번 쭉 전시를 했더니 한 73개 정도 되더라고요. 73군데 골프장을 최소한 간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그 골프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그런 걸 좀 모으는 건 작업들을 하는데요. 골프 공도 모으고, 그 전에는 그 골프장에서 주는 그 연필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골프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 것도 모았다가 연필은 좀 참 모아서 간수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 골프 로고볼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국에서는 그 몇 분하고 이제 트위터로 얘기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로고볼을 그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마인드 골프 기억으로는 그 공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한 슬립, 그 슬립이라고 하죠. 세 개가 들은 그 하나의 슬리브 형태로 팔았던 것 같은데 많이 팔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모으다가 이제 포기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이 골프장 라운딩 그 하는 비용도 꽤 비싸고 하니까 골프장 측면에서 그 손님들 그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 기념으로 로고볼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도 있기도 하고 뭐 서비스 차원 또는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골프장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면 한번 마케팅 차원에서 해보시는 것도 뭐 공을 모으기 위해서 또 골프장을 열심히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말이 좀 어렵네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난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신 분 중에 제이슨 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제 페이스북에 그 이호병님이라고 제 친구분이신데 그 이호병님이 그 글을 올리셨던 내용을 실제 라운딩하면서 실행을 한 내용으로 써주셨어요. 뭐냐면 그 예전에 아마도 그 전에 방송을 했던 아홉 번째 샷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롱기스트, 니얼리스트, 클로지스트의 정의에 얘기했을 때 이제 니얼리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니얼리스트는 보통 이제 파트리에서 가장 이제 핀과 가까운 쪽에 붙인 그 사람이 이제 팔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그 홀에 걸린 스킨 또는 내기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를 니얼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이호병님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글을 써주셨던 게 뭐였냐면 한국은 좀
그 게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라는 거를 하신대요. 지우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3에서 리얼리스트 또는 클로지스트 그 게임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에 온을 했어요. 티샷을 한게 그린에 온을 하고, B가 만약에 그린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린에 온을 못하면, 사실 B는, 또는 뭐 B나 또 C가 또 있을 수 있겠죠. B나 C는, 사실 이 그린, 이 파3에서 어떻게 더그 홀을, 스킨을 가져가거나 내기 또는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요거를 약간 좀 방지하고, A에게 좀, 그 그린에 온한 A에게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시냐면, 지우개인데, B, 그린에 올리지 못한 B가 스크램블링이란 거는 제가 얘기를 아직 방송 안한것 같은데, 스크램블링은 뭐냐 하면, GIR을 못한, 정규 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그린에 잘 붙여가지고 원 퍼트로 해서 파로 마감을 하는, 보통은 파두 번을 기준으로 하는 게 GI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 세이브를 하면, 파로 마감을 하면 A는 리얼리스트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웠다고 해서 지우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그때 트위터에, 아니 페이스북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본 제이슨 오우님께서 실제 라운딩에서 이 지우개라는 거를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혹시 라운딩을 하실 때그 파3에서 그 리얼리스트 클로지스트 경기를 하시게 되면 한번 이 지우개라는 게임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그린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실제 그 스킨을 가져갈 수 없지만, 잘그 붙여서 스크램블링을 하면, 잘 파로 마무리하면 A가 그 스킨을 또는 그 판에 걸린 돈을 가져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홀을 좀더 진지하게 샷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우개라는 게또 한국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난주 그 팟캐스트 한국 계정으로 리뷰를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그 별명이 겸이님이시고요. 제목은 안 써주셨고, 내용은 편안한 목소리, 책을 눈이 아닌 귀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골프 쉽죠? 잘 치기고 처음처럼 잘 듣기 추가. 사실 이 내용을 지금 써주신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데요. 뭐 의역을 하자면 그잘 치라는 얘기 하는 것 같고, 이제 계속 이제 잘 열심히 듣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겸이님, 네, 글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그 페이스북에는 그 윤도식님이라고 저랑 가끔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데, 어제부터 팟캐스트 듣고 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항공 집중하며 해주신 말씀 되새기며 연습해 보니 무언가를 득템한 느낌입니다. 스윙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완성시켜 간다는 말이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네요. 최근 들어 그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를 듣고서 그 골프가 좀더잘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는 기술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심리적인 또 마인드 컨트롤 또는 어떠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방향, 에티켓, 뭐 상식, 그런 얘기들 주로 하는데, 아마도 그 골프를 치는 그 기술적인 측면이 기술과 그 정신, 멘탈, 마인드와 뗄 수가 없어서, 또 배려하는 골프하고 그런 이제 편하게 마음을 갖다 보면 근육도 좀 이렇게 편하게 이완이 되고 좀더 스윙도 좀 쉽게 할수 있어서, 그게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측면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한 좋은 스코어 또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블로그 방명록에 그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이원구님이신데요. 최근에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분이신데, 글을 또 방명록에 남겨주셨네요. 올해 말까지 90타 초반을 목표로 하다가 뜻하지 않게 83타를 쳤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그래서 한국 오시면 커피 한잔 만난 걸로 싸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 가면은 뭐 사주신다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 굶어 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실력은 90타 후반이시라고. 그리고 드라이버, 아이언, 어프로치, 퍼팅이 모두 불안정한데 드라이버 아이언은 실내 연습장하고 인도어에서 연습을 하신다고 하고 어프로치와 퍼팅은 파3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신다고 하네요. 뭐 필드에 나가서 다들 아시겠지만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게 좋지만 뭐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다들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제 뭐 15개월 정도 되셨대요. 근데 아직 그 모든 스윙이 남의 스윙처럼 느껴지고 언제나 제 스윙이라고 느껴지려나 라는 얘기를 쓰셨네요. 연습량도 좀 많으신 편인데 하루에 30분씩 연습하고 주말에 3, 4시간씩 연습하는데 참 어려운 게 골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골프는 이렇게 많이 연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신 거 보면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는데 이게 뭐 골프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번에 다 잘 되지 않고요. 뚜벅뚜벅 가다 보면 그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퀀텀하게 좀 한 번씩 크게 크게 한 번씩 뛰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고요. 그런 연습을 하신 게 지난번에 그렇게 83타도 치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방송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 오늘은 이제 현재 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 제 33번째 샷을 듣고 계시고요. 오늘의 얘기할 내용은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코어 카드는 동반자가 적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목만 그 듣고도 대략은 아시겠지만 스코어 카드를 적는 그 주체 누가 적는 것이고 그 스코어 카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제출이 되고 누가 이제 주로 이제 카운팅을 하고 어떤 스코어 카드 상에 있는 그 어디에 어떻게 사인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인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한국에서는 캐디가 모든 스코어 카드 하나에 이제 4명의 스코어를 다 적어주기도 하잖아요. 마인드 골프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코어 카드를 직접 자신이 한번 적어보는 것들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스코어 카드 적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간단히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카드는 직접 한번 적어보는 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은 선수들 같은 경우 실제 공식적인 대회 또는 어떤 그 경기를 할 때는 스코어 카드라는 것들이 실제 자기 자신이 적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려는 거고요. 어떻게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스코어 카드에 있는 어떠한 용어,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마커라는 말 또는 스코어러, 마커나 스코어러가 이제 같은 말이고, 어테스트라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용어가 어떤 용어고, 어떻게 이제 그 스코어 카드를 보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 라운딩을 하실 때 이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이런 것도 이제 오늘은 골프 상식에 대한 얘기지만, 상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상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분하고 이제 스코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좀 조금 아는 채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골프의 그런 교양이나 그런 골프의 주변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층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그걸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 마인드 골프 블로그에 그 mindgolf.net 그 거기 블로그 오시면 그 골프 상식 섹션에 51번째 주제로 이미 다뤄놨었고요. 제목은 스코어 카드는 동반자가 적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 스코어 카드는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스코어 카드는 캐디가 4명의 것을 다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코어 카드를 본인이 직접 적으라는 그런 관점에서 권고를 마인드 골프가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스코어 카드를 4명이 같이 적기도 하지만 자신의 스코어 카드는 직접 한번 자신이 적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여러모로 이제 자신의 스코어를 따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단지 그 스코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숫자를 적는 것 말고도
퍼팅 개수라든지 GIR, 페어웨이 히트, 뭐 샌드 세이브 뭐 그런 것들, 오비나 해저드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적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이 한번 직접 적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실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자신이 직접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적냐 하면요. 같이 라운딩을 하고 있는 상대 선수가 적거든요. 뭐 두 명이 같이 플레이하는 보통 이제 그 선수 같은 경우 3라운드, 4라운드 같은 경우는 1, 2라운드에서 컷오프 되고 결선 라운드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보통은 두 명이 같은 조 또는 세 명이 같은 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네 명이 같은 조를 할 경우에도 상대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A, B, C, D 네 명이 있으면 A의 스코어는 B가, B의 스코어는 C가, C의 스코어는 D가, D의 스코어는 A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스코어가 아닌 그 옆에 같이 치고 있는 그런 스코어를 이제 적는다는 거예요. 뭐 두 명이 한 경우에는 서로 스코어 카드를 이제 서로 나눠서 자신의 스코어 말고 상대방의 스코어를 적죠. 실제 경기를 진행할 때도 자신의 스코어를 적는 사람과의 어떤 경기 룰이나 어떤 진행에 대해서 상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또 다른 그 판정이 필요할 경우에 보통 위원회를 부르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자신의 그 동반자에게 뭐 그 프로비저널 볼, 잠정구를 친다든지,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이제 드롭을 한다든지, 나는 로스트 처리하겠다든지, 나는 뭐,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겠다든지, 그런 것들 이제 동반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반자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스코어를 적는 사람. 왜냐하면 그 적는 사람이 정확히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알아야 그 홀에 대한 성적을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스코어 카드를 자세히 보신 분은 그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그 한국에서 그 골프장에 있는 스코어 카드는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최근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스코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스코어 카드를 적는 그 스코어를 적는 부분 밑에 보면 그 날짜와 데이트라고 쓰는 날짜 또는 이제 그 바로 옆에 이제 스코어러란 SCORER 스코어를 적는 사람 그리고 또 옆에는 attest라고 돼 있어요. ATTEST라고 돼 있는데 스코어러 말고 마커라고도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스코어러랑 마커는 같은 말이고요. attest는 또 다른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가 그 스코어 카드를 자기가 적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랑 B 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 A의 그 스코어 카드를 B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스코어 카드의 스코어러에는 이제 A가 이제 적는 거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 실제 적는 사람의 사인을 하는 곳이 스코어러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할당받은 선수의 스코어를 적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코어 카드에 사인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상대방의 그 스코어를 적는 꼴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스코어를 적었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스코어 카드가 아니죠. 말 그대로 스코어를 적는 사람, 스코어러, 마크를 그런 걸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마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스코어가 아닌 상대방의 스코어를 적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자신의 스코어 카드는 또 다른 상대방이 적죠. 두 명일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스코어러가 그 상대방의 스코어를 적고 나서 그 스코어 카드를 이제 원래 주인한테 주겠죠. 왜냐하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적은 스코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아 나는 이게 다 맞았다고 증명하고 인정한다. 어테스트가 그런 뜻이거든요. ATTEST. 그래서 어테스트는 이제 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코어 카드를 받아서 자기가 아 나는 스코어를 체크해 봤는데 뭐 이상이 없고 나는 뭐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자기 스코어 카드에 이제 어테스트 부분에 사인을 하게 되면 아, 이제 스코어 카드를 이제 다 확인을 했고, 별 이상이 없다라는 최종적인 이제 두 스코어러와 어테스트 사인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경기가 끝나면 그 스코어를 이제 관리하는 쪽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간혹 그 PGA나 LPGA 대회에서 선수들이 스코어 카드 오기, 잘못될 오자에 기록할 기자, 어려운
한자죠. 잘못 기록을 한 것 때문에 실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스코어로 또는 마커가 적은 것을 확인 후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요.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받아서 어테스트 칸에다가 사인을 한 이후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사인을 했고 제출한 카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실격 처리가 되죠. 왜냐하면 스코어를 잘못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스코어러 또는 마커가 잘못 적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 썼고 그걸 이제 그 사람은 괜찮지만 최종적으로 자기가 어테스트인 자기가 그 스코어에 대해서 충분히 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 골프가 매너 경기라고 했잖아요. 골프의 그 룰북을 보면 룰북의 제일 첫 번째 그 챕터가 에티켓이에요. 어떠한 룰보다도 제일 우선하는 게 에티켓인데 그 에티켓 차원에서도 이제 스코어로는 최대한 잘 열심히 그리고 정확히 적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또 지지 않는 것이 보면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스코어를 최종 서명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건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잘못 적은 사람도 책임이 뭐 사실은 일부러 뭐 확 많이 잘못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현재 룰은 본인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그 선수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이제 경기 18번 홀을 끝내고서 마치 이제 경기가 끝나면 자기 스코어 카드를 적는 것 같, 자기 스코어를 적는 것 같지만 그거는 상대방의 스코어를 적고요. 아마도 뭐 마인드 골프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지만 그 자신의 스코어도 어딘가에는 적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캐디를 통해서 적을 수도 있고 자신이 이제 또 다른 어딘 곳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서 스코어를 이제 적어 놓는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테스트에 사인을 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스코어랑 비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코어를 받고 채출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큰 이제 4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 스코어 카드 제출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예제로 얘기를 들려드리면 그 미셸 리 선수가 첫 번째 대회를 첫 우승을 하고서 이제 실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승까지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그 미국의 어떤 기자가 이제 어떤 홀에서 드롭을 했는데 좀 잘못 드롭을 했다. 그래서 그 드롭에 대한 벌타가 부여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벌타를 카운트하지 않은 것을 스코어에 적어서 제출했으니 실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클레임을 했고요. 그 클레임은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제 비디오 판독이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홀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간 거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드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옆쪽에 드롭을 해서 이게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좀 애매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비디오 판정을 통해서 봤는데 몇십 센치 정도 차이로 아마도 앞으로 갔던 거로 판정이 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 카드를 이제 오기로 제출한, 잘못 기록한 걸로 제출한 걸로 처리가 되면서 이제 우승을 첫 번째,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 한동안 못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우승을 한번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우승을 못 하다가 한번 했는데 우승을 이제 날리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잠깐 또 슬럼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번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미셸의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스코어 카드를 적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잘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전체 스코어에는 이상은 없지만 특정 홀의 스코어를 잘못 기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홀은 보기, 어떤 홀은 버디를 했는데 둘 다 뭐 8을 기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두 스코어를 서로 거꾸로 기록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스코어는 맞지만 그 개별 그 홀에 대한 스코어가 달라질 경우에도 이제 오기로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아주 잘 해놓고서 이제 그 잘못된 그 약간의 실수로 그렇게 이제 실격을 당하는 경우일 수 있겠죠. 차라리 2등, 3등이면 괜찮은데 실격이면 상금도 못 받으니까 참 안타깝겠죠.
하지만 선수들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런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라운딩을 하실 때 서로의 상대방의 스코어를 적어주시는, 뭐 진짜 빡세게 내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그 티칭 프로 자격증, USGTF 티칭 프로 자격증을 이제 시험 맨 마지막 이틀 실기 시험을 볼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제 스코어 카드를 상대방이 적고 또 다른 네 명이 이제 같은 조니까 또 다른 선수의 이제 스코어를 제가 적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참 긴장이 많이 되더군요. 아, 오케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경기니까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식 차원에서 그 골프 스코어 카드는 동반자 또는 상대방이 적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코어러, 마커 또는 어테스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렸고요. 아, 그래서 스코어 카드를 한번 다음 그 라운딩을 가시면 스코어 카드를 한번 좀 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냥 스코어 카드 적는 거, 스코어 카드 안에 각종 정보들이 많잖아요. 거리에 대한 정보도 있고, 핸디캡 또는 뭐 슬로프 레이팅, 코스 레이팅, 뭐 각 팀마다의 거리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 얘기한 스코어러와 어테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봐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실제 있는지, 있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코어 카드를 적고 실제 선수들은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자기가 적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방송을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그 오늘 했던 그 팟캐스트는 mindgolf.net 그 블로그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51번째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으로 또는 트위터 통해서 저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facebook.com/mindgolf 또는 트위터 @mindgolfer를 통해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저와 얘기할 수도 있고,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예요. 뭐 많진 않지만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요. 오늘은 이 엔딩에 좀 쑥스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어떤 분께서 이 팟캐스트를 유료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걸로 좀 그래도 돈을 좀 벌어보는 게 어떻겠냐 듣는 분도 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설령 제가 마인드골프가 이거를 그 유료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디선가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 들으실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진짜 상업적으로 그 유료화하려고 이걸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하셨던 취지는 뭐냐면, 어쨌거나 이것도 또 저의 그 마인드골프의 시간을 또 투자하고 실제 이 팟캐스트를 다운로드 받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갈 텐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고, 하고 싶지도 않고 당장은 언젠간 또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미 뭐 또 많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아이디어로 도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네이션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다가 그 미국의 그 도네이션 버튼을 그 제 마인드골프 그 블로그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골프 블로그에 가보시면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보면 그 페이팔 도네이션 버튼을 제가 달아놨고요. 뭐 도네이션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마인드골프의 팟캐스트 또는 그 블로그의 내용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셔서 아 어떻게 하면 좀 마인드골프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아 이런 밸류를 받았는데 또는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있으신 분은 그 조금이라도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마인드골프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서버 비용이나 그 이 팟캐스트를 다운로드 받는 트래픽 비용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이걸로 뭐 굉장히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형태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쑥스럽군 얘기고요. 지금 녹음하면서 지금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제가 뭐
그냥 뭐 날로 먹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형태로 서로 이제 도움이 되시면 저도 이제 좀더 이제 더 나은 방송을 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데 또 하나의 그냥 계속 좋은 서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 들어주시는 분이 많아서 광고 같은 거 들어오면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뭐 그걸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제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러시겠죠. 아, 마인드골프도 드디어 이제 돈을 밝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시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해보셔서 저도 한번 그냥 과감히 한번 걸어놨고요. 뭐 기대는 하진 않고 있는데 혹시나 뭐단 얼마라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고요. 그만 얘기할게요. 창피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언제나 즐겁게 골프를 하셔야 돼요. 배려하는 골프 하시다 보면은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그 배려를 받는 분이 기분이 좋아지시면 자신의 샷도 또 편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해 주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선물해 줄때 자신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배려하는 골프를 항상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 주세요. 이상 마인드골프였고요. 제 32번째 샷에서 찾아뵙겠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